이번에 아우더드 시작부터 엔딩까지 그리고 새로 나온 DLC 2개 깰까 합니다. 시작하죠. 아, 제 캐릭터는 제 할머니가 진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원양어선에 탔는데 배가 침몰했다고 해요.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을 알아채면서 안심합니다. 집에 있는 옛날 침대 시에르조 등대에 돌아왔습니다. 제 집이 등대래요. 침대가 있는데 바닥에서 일어나. Blood price is sacred. You can't just shrug off that responsibility. 아, 빚을 갚으라고. 할머니 빚을 갚으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Oliel, see these people off, would you? You heard mother. 아, 제 친구 올리엘이랑 올리엘의 엄마가 저를 이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And they won't be able to touch you. 제 친구 엄마, 올리엘의 엄마가 빚을 갚거나 부적의 호의를 얻어오라고 하네요. 안 그러면 집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산 DLC는 여기 있는 상인을 통해 갈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Greeting. Remember this. 아카데미에 어떻게 This 입학합니까? worries me. 아, 등대, 등대를 치기. 빚이나 갚으래요. I can't 붕대를 move. 감아줄게. I can feel it working. Oh, thanks a bunch. 이렇게 부족의 호의 얻었습니다. 자, 친구 엄마한테 보고합니다. Greetings, CSO. 올리엘과 이잔이 시에르조를 떠난다고 해요. 올리엘은 제 친구고, 이잔은 같이 배를 탄 선장님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 세 가지 세력으로 갈려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압니다. 전 처음에 친구 엄마를 골랐었는데, 이번에는 친구 둘 중에 한 명을 고를까 합니다. Amber, my friend.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전직이 있죠? 이 게임은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직을 3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쇠사슬 보이죠? 이거를 누르면 전직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스킬은 전직을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이죠. 이걸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Greetings, friend. Yes. 하르마탄으로 가고 싶어. 자, 이곳이 DLC 하르마탄입니다. 와, 이거 뭐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무기? 그쵸? 가방 배낭도 있네요? 텐트도 있고. 연금술, 방어구. Have the money. 야, 지금은 엄두도 못낼 만한 장비들을 팔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병사들 훈련 받는 데도 있어요. 창부터 맨몸 운동, 그리고 대머리. Want me to train you? 훈련. 아, 이게 DLC 직업인가 보죠. 속도강. 아까 봤던 시장이 여기고요. 제가 여기서 나왔나 보죠. 그리고 저는 지금 군사구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로보 아카데미 있네요. 일로 아카데미로 가보죠. 여긴가? 아, 여기가 아카데미네요? 오, 오! Is there something you need? 당장 제가 살건 없죠? 자, 가보죠. 9번, 어? 이거. 아, 만화 변환. 이거. 오리지널에서는 산 같은 데 들어가야 할수 있는데, DLC 구역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나 봐요? 마법사를 할 거니까, 이렇게 많이 변하면 주겠습니다. 적용! Put 'em up. 훈련. I'll train ya. 아, 여기 사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DLC 직업. Greetings, friend. Yes. 돌아가는데 200 실버야? 나못 Farewell, 돌아가네, my 그럼 friend. 함부로? Farewell, my friend. 이상 가보겠습니다. 야, 여긴 이렇게 생겼어. DLC 지역.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이런 게 있습니다. 횃불. 격투 장갑. 상자 몇 개만 뒤지면은 돌아갈 수는 있겠네요. 저기 있네. 큰 에메랄드. 와. 돌아갈 수 있겠는데? 야, 되게 멋있게 생겼네, 여기 몬스터. 날가고. 그렇게 세진 않네요. 죽을 뻔했지만. Greetings, friend. Yes. 돌아갈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법사처럼 됐습니다. 마법사 같죠? 이번에 전직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와,
원없는 전직은 카발 은둔자, 여기서 네크로맨서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버프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아, 저항이 증가하고 증가 수치가 30%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바람의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둘 중 하나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부여보다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바람 관련 마법을 쓸 수 있겠죠, 이걸 쓰면은. 그리고 마술. 이번에 배운 네크로맨서 마법, 바람의 문양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어이, 근거리네? 아! 그 이름! 잠깐만요, 이거 어디로 어떻게 맞추지? 불러야 되나, 이렇게? 온다, 온다, 온다. 더더더더, 그렇지, 그렇지! 전개! 오! 개쎄다! 이거랑 마술을 쓰면은 이게 터지는 거구나, 문장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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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5번 누르면 그렇지. 약간 함정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있는 무덤에 사람이 묻혀있겠죠? 네크로맨서의 이제 메인 마법 영혼 발전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 영혼이 있죠, 무덤에. 이거를 이제 마술을 써주면은 아, 나왔다. 이렇게 이 해골이 죽을 때까지 저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 제 옷이랑 깔맞춤이네요? 자,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골 능력 좀 보죠. 어, 근데 잘 싸우네요, 되게. 생각보다. 오. 이제 마을에서 메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잔과 올리엘. 이잔이랑 대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기로 대화됐죠? 그 다음은 올리엘. 홀리 미션에 합류할 거야. 이 녀석 따라가고 싶은데 한번 물어보죠. 이 홀리 미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어, 됐습니다. 리사와 대화하세요. 소꿉친구 엄마는 버그라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기록갱신. 엠메카루 숲, 신성한 습지 또는 아브라사르 사막의 도시로 가서 세력에 가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잔, 올리엘, 리사 이 세 명 각각 선택을 해서 세력에 가담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입학 이 DLC 보면은 여기도 세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저는 소꿉친구를 따라가고 싶거든요. 이 DLC 세력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올리엘한테 가보겠습니다. 자, 신성한 습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가면 되나봐요. 여기인가 보죠? 몬순으로. 자, 몬순에 도착을 했습니다. 홀리 미션에 합류하려면 추기경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아, 추기경이 이 사람인가 보네요. The Scourge knows us. 영원한 스컬지의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좋아요. This is your task. 홀리 미션이 되기 위해선 이 퀘스트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 몬순에서. Easy to brew. Thanks. Hey, by way of thanks. 도와줬습니다. I have called on a lot you. 몬순 뒤에 있는 재단에 가서 세력에 가담하래요. 어? 이게 재단인가? 엘라스를 위해 기도한다. 홀리 미션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 뭔가 생겼어요. 전기부여, 의문의 타락. 어? 여깄다. 이거 생겼습니다. 근접무기에 일시적으로 전기 피해를 추가하고 무기를 강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 버프가 소모됩니다. 어,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인가봐요. 3일 동안 나 자유인가? 메인 퀘스트는 3일 후 진행이니까 그동안 좀 놀러 다니겠습니다. 흐흠, 강하구만. 여기가 공룡의 무덤입니다. 야, 웬디고 녹아내리네? 아, 너무 세다, 마법사. 자, 3일이 지났습니다. 대화하죠? 아,
그 옆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재단해서 기름진 양초를 불에 태워주세요.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무엇을 보는지 말씀해주세요. 찾았다. 어, 뭐야? 너 여기 있어. Good to see you. 거대한 스컬지 비스트에 대항할 창을 들고 싸우는 한 무리 전사들이 보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초록색 크리스탈 안에 스컬지가 갇혀 있고 그 스컬지랑 같이 스컬지가 죽인 사람들도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컬지를 막 창으로 찔러서 고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컬지가 계속 고문당하니까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스컬지들이 안 나타나는 거래요. 야, 참 이런 설정이 있었군요. 올리엘은 크리스탈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Farewell, my friend. 나중에 보재요. 돌아왔습니다. Well met. 아, 저한테 올리엘이랑 같이 임무 하나 하래요. 이곳이 퀘스트 구역인 것 같습니다. 타락한 무덤. All right. Stand back. 타락한 기운이 나올 거야. 어, 주문을 에? 저기요.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핏핏. 찬란한 빛이 홍수처럼 방을 밀어닥칩니다. 빛이 사라지자 올리엘이 당신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눈과 팔을 순수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기요, 타락 때문에 몸이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엘라시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다리가 엘라시 된 것 같아요. Now we're talking. 정화됐다고 합니다. Farewell, my friend. 뭔 순으로 가래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Well met. 어? 모닥불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엘라스의 음성이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Well done. Look after yourself. 정화 습득. 일단 메인 퀘스트는 3일 후에 받는 걸로 됐고요. 정화를 습득했대요. 정화. 부패 저항이 20 증가합니다. 아, 이걸 얻었네요. 자, 3일이 지났습니다. 진행하죠? 메인 퀘스트. What do you need? 시로쿠 부족들이 이곳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이곳의 영토 절반을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Could you help us? 버그로 가래요. 자, 버그 마을에 있는 블루 챔버로 왔습니다. 올리엘에게 대화를 걸죠. 올리엘 되게 위험 넘치게 생겼네요, 뭔가. 아,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공격을 받아서 올리엘 빼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Someone needs to look for Zephyrian. 제피리언이라는 NPC가 실종돼서 찾아야 된다고 해요. 여기 어깨에 촛불 다신 분이 있는데 누구죠? 아, 얘구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뭔가 독 같은 걸 맞았대요.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 저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누군가 불러오겠습니다. 아, 야, 시끄러워! 어, 나 얘 해골 없었으면 죽었겠다. 어, 깜짝이야. 이제 몬순에 가서 대화를 하래요. 어, 뭐죠? 이 시체가 있어요. 자, 몬순에 돌아왔습니다. 대화를 걸어보죠. 올리엘이 돌아오자마자 체포됐대요. 올리엘 혹시 감옥에 있을까? 어, 올리엘 저기 있습니다. 감옥에 있네요. 제가 꺼내줘야겠죠. Are you trying to bribe me? 500 실버를 주겠습니다. I suggest you think my mind. She must rip. Take her and get out. 돈이 최고야. 아, 친구랑 싸움이 났는데 이 엄청나게 강력한 화이트 팔로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렸대요. 아, 올리엘은 엘랏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랏이 저 하얀색 손을 준 신이죠. 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러 가겠대요. Farewell, my friend. Doubt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ing. 어, 엘랏이 올리엘이 배신을 했지만 용서하겠다고 했고요. 저한테 힘을 주겠대요? 능력이 두 개가 있는데 영적 교감을 하면 데미지가 올라가고 신성한 원조를 하면은 속도가 올라간대요. 저는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행동에 의한 스태미너와 마나 소모량이 10% 감소합니다. 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소모량 감소네요? 메인 퀘스트는 3일 후에 진행하라고 합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메인 진행하죠. 사막으로 떠난 올리엘을 찾으라 그럽니다.
자, 이곳이 사막입니다. 지금은 밤이네요. 야, 이곳이 사막의 도시 레반트입니다. 여기 이제 빈민굴로 가면 된대요. 이 빈민가에 올리엘이 있습니다. 바로 입구 옆에 있네요. 지금 올리엘이 이 사막에서 의심 가는 곳이 세 군데 있대요. 거기서 저한테 선택해서 가라네요. 그냥 첫 번째 거 가죠 뭐. 야, 여기구나. 일로 가라네요. 좀 머네요. 예스! 메인을 더 진행하기 전에 DLC 구역으로 가서 전직을 하겠습니다. 불평. 뭐예요 갑자기? 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100일 안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골렘의 파워코일이 의도적으로 가부화되어 폭발음을 일으켰고 눈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100일 후에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은 저는 전직이나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둘 중 한 군데로 가는 건가 봐요. 피의 문장은 다크스톤을 필요로 하고요. 아, 이건 문장이네요. 불의 문장 같은 거. 문장을 중첩해서 써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장을 많이 봤으니까 이쪽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열. 주변의 모든 적 또는 영혼에게 상태 이상 효과를 폭발시켜 피해를 줍니다. 아, 상태 이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적을 폭발시키는 것 같죠? 이거랑 연계되는 건가요? 자, 싸워보겠습니다. 사술사 스킬 적용이 된 건가요? 뭐야 저게 저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뭔가? 이렇게 디버프를 걸어주고 파열로? 오! 아, 이런 식이네요. DLC 퀘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헷갈리니까 올리엘 먼저 도와주는 걸로 하죠. Greetings, friend. Farewell, my friend. 안 가지네. 이거 깨야 되네 그러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DLC를 해야겠네요. 자, 보시면은 고대 저장고, 오래된 경마장, 그리고 고대 터빈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여기 먼저 가죠. 고대 저장고로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와, 이렇게 돼 있어요. 던전 같은 곳인데. 야, 몬스터가 있네. 와, 열차가 있습니다. 야, 이거 멋있네요. 아, 열쇠를 모아야 되나봐요. 열쇠를 모아서 이걸 누르는 게 목적인가봐요. 여기서 골렘을 만들어서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앤티크 고원? 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저 형제네들이 모였는데요. 뭔가 이상한 남매인가? 근육이랑 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터프하게 와? 오, 그거 뭐야? 오, 진정해, 왜 그래? 개 무서워. 오, 잠깐만, 나 나가야 돼. 오, 개 무서워. 잡았습니다. 이 기둥이 저를 살렸습니다. 와, 순수한 키틴질이래요. 그리고 타락액이라고 합니다. 누나는 뭔가 좀 온순하네요. 아니야, 취소. 오, 이거 따라온다. 쟤 사적 보행 겁나 빨라. 아, 이거 통과하지. 맞다. 아이씨. 잡았네요. 이렇게 두 남매 보내줬습니다. 퓨어 일루미네이터. 이 녀석은 이름 안 나옵니다. 파밍에서 안 나오나 봐요. 성령 포션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건 뭐야?
이 맵을 따라왔더니 밖으로 나와졌습니다. 이곳에 아이템 있네요. 보석 열쇠 C. 오. 오 뭐야 저거. 이씨 겁나 약해. 겁나 약해. 뭐야 얘. 뭐지? 여기 있는 뭔가 환한 것 같은 문을 열겠습니다. 격리실. 오. 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저. 뭐 이상한 거 있거든요. 어? 어? 야! 잠깐 타임. 뭐야 저거? 나한테 관심 있네? 와 뭐야? 번개나 먹어. 와 겁나 쎄.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왔어. 뭐야 저거? 잡았다. 짜잔 둘 다 잡았습니다. 눈알이는 주는 게 없네요. 파밍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도 주는 게 없네요. 뭐죠? 팔뭉댕이 뭐야? 어? 열쇠다! 보석 열쇠 뒤. 와 여기 시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문이 또 하나 있죠? 이게 뭐야? 못 나간다. 혹시 여기서 닿냐? 락온 되냐 여기서? 락온 돼? 아까 뭐 열리면서 싸웠거든요? 그 말은 안 된다. 오, 야 뭐야? 한 방에 그렇게 날아? 내가 나 죽는 줄 알았네. 보석 열쇠 A 충격 차크라 추가됨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긴 골렘이 고장나 부서짐에 따라 근처 기계들이 모두 급정지합니다. 아 60일을 주겠다고 합니다. 왜 더 짧아진 것 같죠? 100일 아니었나? 그러면은 미리 먹자. 어 나 왜 이렇게 많아 포션? 이렇게 많이 안 샀는데? 저 3개인가 샀거든. 어? 오 보석 열쇠 찾았습니다. 아 마지막 열쇠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네요. 자 열쇠 4개를 넣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열쇠를 다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레버를 당기자 앞쪽에 불길한 길이 열리며 이전보다 더 크게 주변이 메아리칩니다. 어휴 나를 막을 거냐고 얘기를 하네요. 보상을 얻고 싶어요. 자 갑니다. 어? 보스방인가봐요. 자 들어갑니다. 송재실. 뭐가 보스예요? 어 잠깐만 뭐야 댄스단 뭐야 이거. 아 내 해골 안 오잖아. 와 나 네 부하 다 죽였는데 덤빌래요? 어 나왔다. 진짜 일어났다. 와 상남자 썬더. 오 사라졌어. 뭐야 아 이런게 어딨어. 아 개비열하네 진짜. 오 뭐야 됐다.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아 뭐야 이건. 죽어! 아 한 대 남았다. 아 치사해. 잠깐만요.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이씨. 이게 마법사다. 파이어볼로 그냥 다 태워버리죠 웬말이건. 보스 죽을 준비 됐나? 뭐죠? 저 아무 대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죽어서 말이 없는 건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건가?
작동. 녹슨 복수의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대장간 마스터를 상대하세요. 네? 어? 어? 오! 녹슨 리치 세트가 생겼습니다. 라울 살라베리 총장과 대화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오! 아, 너무 좋다. 전격 피해도 올라가고요. 야!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속성 데미지가 올라가는 세트예요. 자, 녹슨 복수 라울 살라베리 총장과 대화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장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버그가 걸렸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을 방법이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고 돌아서 레반트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메인 퀘스트를 가는 걸로 하죠. 올리엘과 대화하시오. 자, 올드 레반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적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이렇게 올리엘 있으시네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도적들이랑 같이 있었나? 어쨌든 대화하죠. Good to see you. 아, 그냥 다른 데로 가죠. 이미 둘러봤나봐요, 올리엘이. 제 DLC 하는 동안. 자, 올리엘이랑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This is interesting.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뭐야, 쟤? 건방진 새끼. 뭐야? We've really hit it big. Something terrible happened. 갑자기 순간이동 당했어요. 뭐야,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공기 중에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석판을 찾았어. 메인 퀘스트가 소로보리언 유령상인 혹은 몬순의 모패색의 석판을 번역하래요. 근데 여기 마침 있어서 번역 부탁하겠습니다. 150실버만 내면 된대요. Farewell, my friend. 아싸. 몬순에 가서 올리엘과 대화하시오. 자, 몬순으로 왔습니다. 여기 올리엘 있네요. 엘랏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엘랏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일부를 스컬지로 만들어 그와 싸우게 할 것이다. 엘랏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엘랏에게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 야, 엘랏이네요? 스컬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위협하는 게 엘라 때문인데 엘라스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올리엘이 Sorry, I doubted you, Elad. 올리엘이 사과했습니다. 엘라스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있다. 내가 왔소. 문장 깔아야지. 올리엘? This 너의 목소리가 필요해. 네? Another one. Are you gathering an army to then start talking? 대사 안 하고 그냥 공격 박으면 안 되나? 어, 안 되네? Another one. I'm willing to rethink my stance. 어, 싸우려고 그랬는데 설득해 버렸어요. 어? 연꽃에서 올리엘과 대화하시오. 저기요. Excellent. 아, 이럴 생각 없었는데. 재능이 있다니.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I'm going to stay with the holy mission. This rep, I'm grateful. 아, 이제 추기경한테 대화하래요. Your grasp of the three pillars is strong. 어, 와, 성스러운 보호래요. 아, 성스러운 보호 이건가 봐요. 물리 방어가 2 증가합니다. 아, 좋습니다. 3일 후에 추기경에게 임무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3일 동안 푹 자고 왔습니다. 아, 첩자들과 전사들을 찾아달래요. 어, 여긴가? 어, 쟤네인가 보다. 자, 얘네인가? 첩자. Thanks. 갱신됐습니다. 문순 사원 추기경에게 대화하세요. 추기경님, 저 왔습니다. 버그로 가서 챔버로드를 설득하래요. 이 버그의 권력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 다 했고요. 엘라치 저한테 새로운 심부름을 줬습니다. 레반트로 가래요. 레반트로 왔는데 뭐죠? 저기요. Stay safe.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퀘스트에 도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물어보라는데 지하도시 통로가 있네요, 여기.
자, 지하 통로로 왔습니다. 레반트 왕궁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아, 뒷문으로 갈 수 있대요. 비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왕궁 쪽으로. 이 잔이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얘는 이제 저랑 극초반에 같이 배를 탔던 녀석입니다. 이 키레네라는 NPC가 제피리언을 싸죽였대요. 그 동굴에서 죽어있던 녀석. 싸움났다. 와, 우리 해골이가 바로 몸빵을? 이런 멋진 일을. 얘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와, 잠깐만, 잠깐만. 나 짱쌤. 나 짱쌤. 짱쌤. 손가락 몇 번 튕기니까 다 죽죠? 괜찮으십니까, 페아? Forget me. Calyx is the one who needs help. Return to Monsoon with all. That was a lot. 아, 나 파밍도 안 했는데 보스 파밍도 안 했는데 순간 이동 당했어요. 제가 왔습니다요. 아, 칼릭사가 살기 위해서는 엘랏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칼릭사의 승천이 시작되니 사원을 떠나 군대를 모아 도시를 지켜주세요. What? 칼릭사 여왕이 엘라처럼 되면은 스컬지들이 쳐들어올 거래요. 자, 지금 밖에 사람들은 막으러 갔고 저는 여기서 승천을 보나봐요. 아, 저는 나가서 문순 지키래요. 지금 승천할 테니까. 자, 문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야, 난리 부르스 났죠 지금. 썬더! 예이, 엄청난 데미지. 썬더! 아이고, 다들 신났네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파이어볼로 개꿀. 이게 마법사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지원하는. 오, 잠깐만! 건방진 녀석. 깜짝 놀랐네. 아직도 못 잡았어? 개무서워. 다 잡았나? 문장도 같이 이동했네? 그리고 이번 대화에서 중재자 영역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중재자의 영역 습득. 여깄다. 최대 체력, 스태미너, 마나가 각각 20씩 증가합니다. 와, 너무 좋다. 자, 저 왔습니다. Protect Orai.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안식의 자격이라고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엔딩을 봤을 때 이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DLC를 구매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 어쩌면 버그에 어떤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뜨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나봐요, 두 번째 DLC가. 오! 학장님이죠? 있네? 당신은 매우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으로 이런 걸 주네요.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저번에 이제 학장님 못 찾았을 때, 총장님 못 찾았을 때 그때 찾아보니까 엄청 좋은 활도 준대요, 노데스로 깨면. 근데 제가 중간에 죽어서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자, 버그 마을로 왔습니다. 너니? 배달부. 저희가 몬순에서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동안 시로코 근처의 새 화산인 삼형제 화산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지원할 테니까 제가 가서 전력 역할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아, 여긴가 보다. 칼데라, 이 미치네요? 오, 빨리 가보죠. 아, 여깄다. 자, 오, 이곳이에요. 이곳이 마지막 DL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건 뭘까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오, 되게 많다. 네 마리나 있네? 와, 이건 뭘까요? 토템 같은 게 있습니다. 주술사의 오두막. 오, 사람이다.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치료하는 기적과 똑같은 포션입니다. 만병통치약. 와, 원시 주술사 시나이.
I can train you if you want. 훈련 받고 싶습니다. 어? 직업이다. 원시줄사. 인벤토리에 유령북이 있어야 됩니다. 유령북을 배치하면 작은 범위 내에 유령을 출몰하게 만듭니다. 오. 쿨타임이 짧은 걸로 하죠. 뭔지 모르니까. I can train you if you want. 유령북은 저주석과 유령의 눈 팔라줌 두 조각을 주면은 만들어주지. 저주석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저걸 찾아야 되나봐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유령 그쵸, 북이 있어야지 스킬을 쓰는데 북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잡았다. 와 이것 봐요. 야, 와 지팡이 겁나 커. 이번엔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콜로세움? 저기 콜로세움인가봐요. 잠깐 비켜줄래? 어? 안 덤비네? 여기서 승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나 싸울래. 이렇게 가면 되나? 어, 보스 같은 게 있네? 하나 보냈고, 너도 이리 와. 잡았다. 어? 상자 생겼어요, 여기. 와. 오, 얘가 입구인가 보네요? 이곳은 구 시로코 왔습니다. 여기요. 갑자기? Well, well. I entrust this task to you. 아, 방금 밀쳐서 떨어뜨린 게 원래 이 시로코의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반란이 일어나서 다 제압이 됐고요. 여기가 지금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식량을 지원하러 왔는데 도시를 재건하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를 그곳으로 가래요. 저거 뭐예요? 이상한 녀석 있습니다. 잡았다. 근데 볼까요? 붉은 사절단이래요. 장신구 손잡이. 와. 오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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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 개쎄. 우리 유령이 개패버림. 됐다 잡았다. 가고일 항아리 조각. 와 이 윗바닥까지 왔습니다. 도시의 윗바닥까지. 야 뭐죠 저게? 연마석 충전소와 상호작용. 아 이거는 뭐 연마석이라는 걸 가져와야 되나 보죠? 지금은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도시 맨 아래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대 옥수수경 근처에 버려진 채석장으로 가. 오 버려진 채석장 이쪽인 것 같죠? 이쪽이길 바래. 어? 신 시로코르 입장? 오 여기가 새로운 시로콘가봐요? 아무것도 없네요? 어? This terrain looks building plans delay. 같이 건설 계획을 세우지요? 오, 야 뭐야? 어? 야 이렇게 짓는 거네요? 와 빨리 지워야겠다. 4개 목재가 많이 필요하네요. 자금이랑 목재가 많이 필요하네요. 자 부족한 자원은 치트키로 소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1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한국어로 금괴를 치면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나왔죠? 너무 편하고. Help you. 이렇게 치트키로 소환한 자원을 넣어주겠습니다. 야 능력하죠? 어?
기록 갱신됐대요. 도리온 디마와 대화하여 노동자들이 정착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막으세요. 아, 허브가 없으면 노동자들이 떠난대요. 허브 가지러 가래요. 미르미타우루스의 둥지로 가서 알을 찾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둥지군요. 어? 저 알인가? 이건가?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오. 아, 유황동굴 안쪽에 있는 청색 유황 연못을 조사하래요, 이번엔. 아, 여기가 유황동굴이네요? 이 안쪽으로 가서 청색 유황 연못을 조사하래요? 후. 여기 NPC가 있네요? What? 시로코 귀족. 오. Someone's about to get it.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아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됐다, 다 잡았습니다. 아, 이게 청색 연못이구나. 아, 이거네요, 이거? 아, 이제 돌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어, 새로운 설계도가 있대요. 자, 마을에 관 짓겠습니다. 일반 상점. 대장간. 자, 일단은 특수 건물 두 채를 지었습니다. 일반 상점과 대장간을 지었고요. 대화를 하면 된대요. 아, 구시로코의 마청산의 내부로 가래요. 배낭은 두고 가야 된대요. 너무 싫다. 이렇게 가래요. 대장간이랑 일반 상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유, 지긋지긋한 녀석들. 바로 충전. 바로 충전. 됐다. 어, 된 거야? 나 갑니다. 자, 돌 가져왔습니다. I'm impressed. Today is a good day. 오, 완료됐어요? 에반젤린 발러와 건설에 관해 얘기하세요. So, there you are. 오, 됐습니다. 또 이렇게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이번엔 150까지가 아니라 150일 후에 새로운 게 생긴다고 해요. It's the reason we've been able to make such a... We don't have the time. 자, 새로 갱신됐습니다. 귀족 한 명이 진이 힘을 억제한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배에 들어가면은, 이게 배처럼 안 보이지만 배입니다. 배에 들어가면은 귀족 프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가고인 둘이나 있네요? 너니? We made a... Of course you want to use just wait. 아, 나, 잠깐만, 잠깐만. 나 바쁜데. 바쁜데 왜 그래? 나 바쁜데. 왜 이렇게 괴롭혀? 나 뭐야? 기다려봐. 아까 귀족에게서 진이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가서 진이를 통제하러 가죠. 정유소 입장합니다. 정화조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저기 진인가요? 아! If you won't leave, then I'll make you. 이기면은 뭐 하겠대요? 잡았습니다. 귀족한테 속박의 아뮬렛을 받아서 진이를 속박할 수가 있죠. 아이고. You'll do it now. 뭐야? And if you won't, then I'm gonna make. 아니 뭐야? 팡팡 잡았습니다. 오. 자, 진이의 램프가 추가됐습니다. 아, 랜턴이네요. 랜턴 달기. 새로운 랜턴이 생겼습니다. 오, 진이의 랜턴. 와, 저희 마을에 옮겨왔습니다, 이거. 야. Oi, over here. 어,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갱신됐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가서 대화하면 된다네요. Yeah, what could be causing this? Let me think this through. 어, 뭐죠?
Why? Why did they refuse to understand? Let's get to work. 갑자기 나타나서 이 도시 부셔버리겠대요? 저기 있는 큰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도시를 부셔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시로코로. 야, 이거 어딘가에 있는 거 찾으래요. 이 DLC 두 번째는 공략 같은 게 안 써있더라고요. 진짜 내가 찾아야 되네요. 저기 저긴가 보죠? 저렇게 티나게 있을 줄 몰랐는데. 뭐 일로 온다고 더 뜨겁거나 그런 건 없네요. 들어갑니다. 굉장히 수상하게 해놓고 사는데 볼까요? 와. 너가 거시기 보스니? 뭐야? 에이, 하지 마. 나 보스전이잖아. 아이고. 보스전에 왔습니다. 야, 화려한 것 봐요. 와. 와, 뭐야 이게. 됐다, 잡았다. 하, 빡셌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다. 스칼렛 마스크, 로브, 부츠, 레드몬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보고하러 가면 된대요. 아, 세트 한번 볼까요? 불데미지 추가네요.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소비량 감소도 없고요. 아, 원석에 금이가 있는데 원석을 교체하면은 뭔가 변하나봐요. 마스크는 데미지 상승. 추가 피해량이 잔뜩 붙어있네요. 소모도 많이 감소해주고. 신발에도 추가 피해량 붙어있고요. 이야, 완전 마법사 같지 않나요? 온 김에 주술사 들렀다 가겠습니다. 자, 못 찍었던 전투 리듬 찍어주고요. 그리고 유령복도 만들겠습니다. 유령복이 추가됨. 아래꺼 못 만듭니다. 자, 주술사 스킬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거기 둘이야.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뭔가 충전이 된대요.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겠죠? 뭔가 보라색으로 뜨고 있으니까 충전이 되고 되고 있는 거죠. 계속 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충전이 다 되면은 이렇게 뽑아주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못 쓰는 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꽤 많이 달았어요 그래도. DLC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LC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번 DLC의 보상은 패시브나 아이템이 아니라 이 마을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 지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집 지어져 있죠? 저기도 이제 상점이 지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다리랑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래에도 지을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또 다리 쪽으로 가시면은 저쪽에도 지을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 보이시면은 저기 지붕 보이시나요? 저쪽에 이제 마을회관이랑 뭐 투기장 같은 거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마을을 꾸밀 수 있는 DLC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네요. 굉장히 재밌게 즐겼고요. 마법을 종류별로 다 써봤습니다. 네, 네크로맨서 것도 써봤고 줄사 것도 써봤고 사술사 것도 써봤죠. 그래서 다 사용을 해봤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봬요. 도바!